열. 자, 가비 한 쪽을 접어서 무릎을 옆으로 빼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무릎 접고 앞으로 무릎 앞으로 뒤로 접으세요. 무릎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깍지를 준비해주고 허리 숙여서 팔을 최대한 앞으로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잡아주고 발, 그 발목을 엉덩이 위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호흡을 느끼면 되죠. 이렇게 서로 수박이 그립의 넓은 부분에 엄지를 딱 정확히 대고 그렇죠. 손가락을 살짝 사용하셔야 돼요. 백핸드 그립 볼 때는 손목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손목만 그대로 두고 라켓으로 손가락으로 라켓 포핸드는 라켓의 앞면으로 치시는 거고 백핸드는 뒷면으로 치시는 거고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포핸드는 손목을 돌려서 치는 거고 백핸드는 라켓을 그대로 치고 포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포핸드와 백핸드 그립을 쉽게 바꾸고 그림을 바꾸실 것 같아요.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지금 덧셈 뺄셈을 배우신 거예요. 그 덧셈 뺄셈을 못하면은 나중에 함수, 방정식, 고등 수학을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립을 만약에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시면은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모든 기술에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립. 제일 실수하시는 분들이 라켓을 이렇게 잡으세요. 포핸드, 백핸드 부분 없이. 이렇게 되면은 손목을 못 쓰기 때문에 팔에 무리도 많이 오고 몸도 정확하게 못 내려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포핸드와 백핸드 그립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잡으시는 게 좋죠. 중립 그립에서 손목 통째 돌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자, 자 처음에는 라켓 살짝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엉덩이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라켓의 샤프트 부분. 그렇죠. 샤프트 부분이 휘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때리는 거. 그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부끄러운 거. 자, 라켓 다시 중립을 잡았다가 손목 통째로. 그렇죠. 자,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을 쫓아오게 넘어가죠. 아,
첫 스윙인데요? 네, 첫 스윙 좀 정말 약간 천천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스텝이 그게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는 훈련이에요. 자, 사이드 스텝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자, 이 짧게 하나 둘 네 그렇죠. 자, 이 사이드 스텝 출발. 자, 하나만 더. 자, 사이드 스텝 출발 그렇죠. 하나, 둘, 셋, 다섯. 준비. 팔을 먼저 뻗고 가서.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처음 라켓 잡으시고 첫 레슨 할게 어떠니죠? 이거면 진짜 체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꼭 가십시오. 재미는 있어? 재밌어요. 재미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신이